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엄청 가난해지면서 정말 사비 말고는 어떠한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무슨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이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햄버거 먹자. 근데 햄버거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그냥 저는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근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랑 다퉈가지고 한 세 달 정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사정을 아니까 쓱 나와서 야 박성우 내가 빌려줄 테니까 먹어 그러더라고. 근데 자존심 또 상하니까 아 됐어 안 먹어.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 돈 없어서 애들 다 햄버거 못 먹는데 나만 못 먹고 있어 막 울기도 했고. 제가 일병휴가에서 상병휴가 나올 때 8개월이 걸렸는데 얼마나 8개월이 오랜 기간이에요. 그렇죠. 8개월 만에 네. 엄마 나 휴가 나가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 성우 안 나오면 안 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 밥에다가 그냥 물만 알아서 김치만 놓고 먹고 있어. 네가 나 휴가를 나오면 내가 단돈 5천 원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엄마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휴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야 부모님이 오죽하시면 그 휴가 나오겠다라는 아들을 안 나오면 안 될까라고 하, 참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네요. 울었죠 그때도. 네. 그죠. 아 이게 눈물이 나죠. 서러워서. 근데 속상함이 제일 컸죠 뭐.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전화 끊고 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를 잠깐 몇 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집값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뭐 중개사 임대료랑 저희 집 월세랑 뭐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돈이 지출되는 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뭐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도 이제 처분하게 되고 점점 악화돼서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위치. 갔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용돈 받았었죠. 휴가 나온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기 전에 말년휴가 나와서 알바 자리부터 알아본 거죠.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겠다. 아, 그래요. 근데 기왕이면은 조금 이 부촌의 기운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 알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를 그냥 가게마다 그냥 들어가서 혹시 알바 안 구하세요? 알바 안 구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냥 운동화도 팔고 옷도 파는 멀티샵 매장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야 앉아봐. 막 저를 조금 면접을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친구 괜찮은 것 같네? 내일부터 출근해. 지금 죄송하지만 화요일부터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제 저녁을 하고 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손이 좀 많이 가네. 박성우 씨. 정말 손이 많이 가네. 그러니까 손이 많이 네. 가. 그러니까 지금 지나니까 이렇게 저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얘기하는 거지 예, 사실은 당시에는 뭐 아 아무래도 연극할 때는 정말 힘들었고 처음 극단에 있을 때는 이제 1년에 5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요? 1년에 5만 원 번 적도 있고 이 연극할 때 한 7년 정도 같이 룸메이트랑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송강호 선배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진짜 한 60~70년 되고 그 창문의 높이가 지면이랑 똑같고 네, 그런 집에서 누나한테 빌려가지고 다다리 갚으면서 한 7년 정도 살았었는데 장마철만 되면 싱크대가 역류해가지고 정강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거실에. 아. 근데 이게 콘서트까지 다 하면은 감전사잖아요. 그쵸, 큰일 나죠. 그러니까 퍼내야 되는데 뭐 쓰레받기로 뭐 이런 걸로 퍼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겨울 솜니부를 꺼내서 그걸 둘이 적셔가지고 화장실 가서 짜고 야. 벗겨서 짜고 이런 거를 7년 내내 야 고생하셨네. 그래서 각종 알바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하고 뭐 바에서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이제 뭐 전단지도 돌려보고 뭐 이게 저 윤도현 밴드 윤밴 콘서트 알바도 하셨다면서요? 네 윤도현 선배님 밴드 알바 어떤 했어요.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티켓팅 하고 아. 왜 짐 맡아주고 아. 하는데 강산의 선배님이 어 네, 네. 예. 잘 지냈어 하시는 거예요. 어. 초면인데. 저는 처음 뵀는데 어. 아이 무슨 소리야 현우야. 야, 그대로 그냥 잘 지냈네. 하시고 저를 지어놓으신 줄 알고. 아직 느낌이 있으시네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저 약간 얘기하시니까 있네 또. 저 여러 언급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현우 씨도 있고
또 여자 선배님인데 오현경 선배님이랑 있어요. 근데 오현경 씨하고는 어떻게 오해를 하세요? 아니, 댓글에. 아 댓글에. 예, 예, 많이 달리고. 예. 그리고 타블로 형님. 있어. 네, 네, 있어. 타블로 형님도 있지만 그분의 이제 따님인 하루달리. 아 있어. 아 타블로 있어 타블로. 네. 타블로. 종종 광수 씨도 언급이 되고. 아 광수 네. 광수도 있어. 네.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아. 그러다가 이제 기왕이면 아르바이트를 내 일과 관련된 거를 좀 해보자. 하고 싶다 해서 뮤지컬 극장에서도 일하고 거기서도 뭐 티켓 받고 이런 거 하고 앞에 이제 바람잡이 같은 거 했어요? 네 그런 것도 하는. 성우 씨가 어떻게 좀 바람을 잡으셨을까요? 그때 되게 한여름에 한 공연이었는데 그 짜먹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네. 두근거림. 네. 안 먹히는구나. 네. 설렘이요? 네. 아 그럼 이제 두근거림. 네 두근거림. 아 나름대로 의도를 약간 살짝 들어가는데. 자신 있게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게 그런 것도 팔면서 이제 앞에 분위기 좀 띄워주고 그냥. 근데 난 성우 씨가 이게 주문하시는 것도 막 아주 어떨까 이러시는 분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또 궁금하기도 해서. 아 그것도 이제 그냥 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죠. 어떻게 해요?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도 뭐 많이 해봤으니까. 아, 예, 예, 예. 근데 뭐 그게 만족스럽게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거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각인이 됐나 봐요. 아버님 말씀. 성훈아 너는 한 길만 봐라. 네가 뭘 선택하든 결정하든 그건 상관없으니 네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한 우물만 끝까지 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으로 매치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부모님 때문에. 그 손 놓으시죠. 남의 이해 상관 말고. 이 여자가 싫다잖아.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싫거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왜 일이냐고 그랬더니 다른 남자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봤는데 여기 동네 서울 어딘데 아버님이 지금 쓰러져 계신다. 몸을 못 가누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로 좀 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훌쩍 넘으시고 지하철은 공짜니까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 카드 배달하는 일을 하셨는데 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고개 숙여서 여기 손가락 놓고 막 할 때 이게 피가 쏠리면서 앞에 있는 혈관이 아마 터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진짜 슈퍼맨 같이 느껴지고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 뇌출혈로 이렇게 왠지 한쪽을 못 쓰시는데 그렇게 강인해 보였던 아빠가 누구보다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마주하기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음식도 완전히 간 음식만 드시고 말도 혀도 반이 마비가 되니까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했죠. 지금도 속상하고 지금도 종종 말씀하세요. 주말 드라마 하나 더 해. 막 이렇게.